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이곳에 와서 건축 현장을 쳐다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아파트를 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한 200평 되는 집에 나무 집을 좋아하는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집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파트 공사를 참 많이 지어서 신기해서 영상에 담아봤답니다. 크레인이 올라가고 공사하시는 모습들이 참 분주했어요. 아들이 이곳에서도 스포츠를 참 좋아해서 스포츠에 대한 걸 많이 그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 집도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아들이 그린 저 새 집 그림이 전통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이랍니다. 한 200평에 건평 70평 정도 되는 나무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아파트를 참 많이 지어서 신기했답니다. 저희 집 옆에 저렇게 새 집을 짓는 곳이 있어서 보았어요. 저거 유니트라고 합니다. 한 공간에 8개의 집이 집합적으로 지어진 형태가 유니트라고 합니다. 요새는 공사비가 뛰어오르고 힘들어서 저렇게 모아서 짓는 집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사하시는 청년분께서 흔쾌히 영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을 가진 분이 훨씬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답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대학을 안 가고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보다 연봉이 두 배는 더 많답니다.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구하기 힘든 탓도 있겠지요. 공사를 할 때는 저렇게 큰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일을 한답니다. 이곳에서는 벽돌로 아래를 짓는 집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아래에 벽돌로 짓고 위에는 나무집으로 마감했네요. 크레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중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건자재가 소통이 잘 안 돼서 중간에 공사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 완성을 해서 모두 입주를 한 상태랍니다. 저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을 보니 괜히 제가 더 뿌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새 집이 완성되었어요. 저희 집은 70년이 넘은 옛날 집이지만 새 집을 보니 참 좋네요.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6층이 넘는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지요. 크레인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옆에 벽화가 정말 재밌어서 보여드립니다. 공사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벽화이네요.
공사장 차량들이 수도 없이 드나드네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크레인이 저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콘크리트로 잘 올라가고 있답니다. 아파트는 나무 집보다 보안이 좋고 난방이 좋아서 젊은 세대가 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같이 오래된 나무 집은 난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답니다. 아파트는 보온 자재를 다 넣고 짓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땅에다가 텃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계십니다. 오클랜드가 도시가 되다 보니 작은 땅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스탑이라는 사인을 잘 많이 하니 운전하실 때 꼭 잘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안내하시는 대로 하셔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을 때는 공사장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